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호수입니다. 지금 제가 일본에 와 있는데요. 요즘같이 좀 변덕스러운 날씨에 어떤 식으로 코디하면 좋은지 다양한 카고 팬츠, 파라슈트 팬츠들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위주로 구매했으니까 효율 좋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은 카고 팬츠인데 미친 꿀템 발견했어요. GU 슈퍼 와이드 카고 팬츠인데요. 전체적인 핏에 떨어지는 느낌도 괜찮았지만 리얼 포켓으로 달려있기도 하고 밑단에 스트링이 달려있어요. 구자재 디테일까지 확실히 신경 써놔서 가격 대비 디테일과 봉제 퀄리티에 놀랐습니다. 원단 같은 경우에 폴리에스터가 좀 섞여있어서 아예 면 느낌보다 매끄러운 터치감이 느껴지고 적당히 얇아서 여름 대비도 가능했는데요. 이왕 통 넓게 매치할 것 과감한 사이즈업으로 실루엣을 포인트 줬거든요. 요즘 맥시멀 트렌드에 맞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서 평소에 적당한 와이드 핏만 도전했던 분들도 이참에 가성비로 한번 사이즈업 도전해보세요. 하나쯤 가지고 있을 프린팅 티셔츠에 약간 산뜻한 느낌의 그린 스트라이프로 매치해주면 좀 더 봄 느낌에 맞게 위트 있는 그런 캐주얼룩, 아메카지스러운 느낌 연출할 수 있으니까 레이어드 연출 참고해보시고요. 3만원대에 이 정도로 통이 와이드하고 디테일이 빠지지 않는 가성비템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신있게 좀 추천드릴게요. 편하게 매치하려고 구매한 제로에스 파라슈트 팬츠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스웻 종류로 가성비 있게 잘 뽑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턱 디테일과 밑단의 스트랩 심플하게 포인트 줄 수 있도록 나와가지고 후안꾸로 매치하기 괜찮겠다 해서 구매해봤습니다. 오버핏한 럭비티와 매치해서 시티보이 감성으로 매치해봤는데 부피가 작은 스니커즈에는 스트랩을 조여서 매치하면 되고 원단이 엄청 탄탄하진 않아서 내구성 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순 있어도 가격 대비 멋스러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여름에도 괜찮은 적당한 두께였어요. 팬츠의 착용감을 좀 중요시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웻 재질로 나온 팬츠가 많이 입어서 뽕을 뽑을 확률이 높으니까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 사운즈라이프의 파라슈트 팬츠고요. 가성비가 너무 괜찮게 나왔길래 같이 소개드리면 좋겠다 싶어 요청드려 PPL 받아온 제품인데요. 좀 데일리하게 매치할 수 있는 나일론 폴리 소재로 나온 파라슈트 팬츠인데 쿠폰 먹이면 3만원대로 떨어지는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은 팬츠였습니다. 그렇다고 퀄리티나 디테일까지 싼마이였으면 제가 소개를 안 했겠죠? 허리 스트링이 양쪽으로 잡혀 있어서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게 좀 느껴졌고 너무 두껍지 않은 적당한 두께로 나와서 여름에도 좀 착용할 수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나일론 팬츠 하면은 이 원단의 광택감이 중요한데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가격 대비 이 원단의 텍스처가 괜찮습니다. 붙여준 상의도 사운즈 라이프 제품인데 나일론 소재로 좀 약간의 스포티하고 아웃도어적인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연출해준 조합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좀 호불호가 갈리는 점이 기장감이 그렇게 길게 나온 팬츠는 아니에요. 이 밑단 스트링을 조였을 때 이상적인 그런 기장감인데 밑단 스트링을 풀면 기장감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180 이상 넘어가시는 키 크신 분들한테는 이 기장감에 있어 호불호가 좀 갈릴 거니까 사이즈업을 해서 엑스라지로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주얼 코디는 저같이 이렇게 좀 밝은 컬러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곧 여름을 대비할 카라티 코디로 그린 컬러랑 매치해주니까 좀 센스 있는 포인트를 줄 수 있어서 이 그레이 컬러를 기본 컬러로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내가 힙한 코디, 스트릿한 느낌의 코디를 좋아한다면 블랙 컬러를 좀 추천드리니까 이런 다양한 연출로 풀어줄 수 있는 나일론 팬츠는 쟁여드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성비 제품을 많이 추천드렸지만 가심비, 퀄리티를 좀 챙기는 팬츠도 추천드리고 싶어서 어너더 오피스로 한번 오랜만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구김감이 확실히 자연스럽고 터치감이나 색감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달라요. 오리지널 디테일처럼 이렇게 포켓이 양쪽에 들어가 있고 밑단에 이렇게 스트링을 조일 수 있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운동화를 매치하실 때 스트링을 활용해서 밑단을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더비슈즈나 구두류에 매치하실 때는 스트링을 풀어서 깔끔한 느낌의 캐주얼 셔츠랑도 믹스매치 할 수 있는 코디를 좀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팬츠가 좀 좋았던 게 이렇게 비주 디테일이 있어서 허리 사이즈를 좀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파라슈트나 카고 팬츠 종류가 나오고 있지만 감성적인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가격값을 충분히 줄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밀리터리 기반의 그런 아이템들을 자주 입었다 하시는 분들은 유행 타지 않고도 쓸 수 있으니까 가심비 포지션으로 좀 자신 있게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런 컬러 데님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때 기본템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번 나한테 맞는지 괜찮게 써볼 수 있는 그런 가성비 포지션으로 한번 구매를 해서 추천드리면 괜찮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이스 모먼트라는 브랜드의 파라슈트 카고 데님인데요. 상당히 맥시하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나왔어요. 좀 휘끗희끗 빈티지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컬러라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 포인트를 주기 딱 괜찮겠더라고요. 오늘 코디에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네. 바지 컬러가 좋아요. 바지 컬러? 네, 안쪽에 이제 스트라이프 블랙 화이트 들어가고 위에 이거 블랙
그리고 보시면 사이드에 포켓 디테일이 달려있는데 아쉽지만 이거는 페이크예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고, 요즘 또 키워드 트렌드가 데님이잖아요. 쿠폰 먹이면 한 5, 6만원대 나오는데 이 가격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컬러 데님 팬츠이기 때문에 이런 힙한 느낌의 팬츠가 나한테 잘 맞는지 모르겠다 하는 입문자분들 한번 구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매치할 수 있는 카고 팬츠, 가성비로 포지션이 정말 괜찮게 나와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의 와이드 카고 팬츠인데 큰 디테일 없이 사이드 포켓 정도만 들어간 디테일이거든요. 평소 셔츠나 니트 입으시는 분들이 쉽게 트렌드에 맞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원단감에 있어서 주름이 그렇게 자연스럽진 못했는데요. 딜브레이커 되는 그 정도까진 아니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앞선 팬츠보다는 심플하다 보니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체크 셔츠랑 볼캡을 매치해 줬거든요. 또 이너로 매치한 건 프론트에 턱이 잡혀 있어서 넣어 입어서 깔끔한 느낌 낼 수 있다는 거. 너무 밀리터리적인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이 가성비로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슈트 카고 팬츠 구매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효율적인 패션 정보로 찾아올게요.